코로나19 여파로 감자 소비가 줄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인터넷을 통해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8천 톤의 감자가 쌓여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포대가 가득 쌓여 있는 창고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입니다. 겨우 내 저장고에 있다 보니 싹이 난 것을 제거하고 크기별로 구분해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군납과 학교 급식 등이 중단되면서 감자 소비가 줄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온라인에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주문량이 폭증한 것입니다. 10kg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8,000 상자가 단 90초 만에 완판되는 등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감자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으나 감자 선별과 포장 작업에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홍천 감자 1,800톤을 포함해 2,900톤이 팔리는 등 도내 감자 재고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값이 너무 싸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팔지 않으면 감자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농사철 다가오니까 이걸 안 해주면은 밭에다 갖다 버려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나가니까 작업을 해서 그냥 소진하는 거지. 지금 저장 감자를 팔로가 없어갖고 매우 시름에 잠겨 있던 차에 전체가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셔갖고 지금 농민들한테는 많은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과 홍천 등 도내 감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아직 8천여 톤의 감자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미 남쪽 지방에서 햇감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까지 최대한 감자를 팔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